안녕하세요. 정훈입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올 가을이 되면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던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좋아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더 악화가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. 그런데 물론 안 좋은 일들도 많고 코로나 때문에 정말 피해보는 사람들,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반면에 또 희한하게도 긍정적인 측면, 또 이렇게 좋은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. 한 두어 달 됐죠. 이탈리아 베네치아 해변에 평소에는,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생기기 전이에요. 그때는 뿌연 거야, 물이. 밖에, 밑바닥이 안 보이고, 뭐 고기도 안 보이고. 그랬는데 두어 달 전에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. 60년 만에 돌고래들이 찾아온 겁니다. 베네치아 해변에. 그리고 물이 너무너무 맑아서 물고기들이, 상상할 수 없는 물고기들이 많이 다니고 있고요. 또 조금 지나서 이렇게 아마 그 물오리 떼들이 유이 다니고 있고 하늘은 너무너무 맑고, 그래서 아마 이렇게 공기가 좋고 날씨가 좋아지면서 특히 이제 공기 오염이나 사람들이 뿜어내는 이런 그 좋지 않은 영향력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더 자연이 점점 소생을 하고 있고 동물들이나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점입니다. 물론 사람한테는 굉장히 피해가 많지만요. 또 희한한 또 한 가지가, 우리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병원에는 감기 환자가 없다는 사실이에요. 감기 환자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또 그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. 당연하죠. 뭐 대기오염이 심각하지 않으니까 또 사람들이 감기 걸릴 확률이 없고, 또 한 가지는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다 보니까 공기에 좋지 않은 오염에 오염될 수 있는 확률이 작았던 겁니다. 자,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현상이 하나 있어요. 지금은 학생들이 또 학교도 가고 그러지만은 한동안 학교를 몇 달간 또 안 갔잖아요. 지금도 띄엄띄엄 학생들이 가고 있고, 또 최근에 9월부터 또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좀 강화돼갖고 사람들이나 수업도 그렇고 굉장히 활동이 조금 적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집에서 집밥을 먹게 되고, 또 집밥을 먹게 되니까 학생들이 또 건강도 하게 되고, 물론 또 정신적으로 힘들기도 하겠지만, 또 엄마들이 삼시세끼 반찬을 준비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. 그래서 힘들어서 또 계속 반찬가게 가서 음식을 사는 경우, 반찬을 사오는 경우들이 많답니다. 그래서 이 반찬가게는 반찬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굉장히 또 이렇게 굉장히 성업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. 물론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려서 좀 죄송해요. 중소자영업자나 아주 소규모 업자들, 이렇게 기업이 도산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이렇게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얘기만 해서 좀 죄송합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이 코로나라고 해서 어떻게 불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인가, 이 말이거든요. 자, 코로나 확진자가 한 사람이 나왔다. 너무 잘 아시죠? 제가 설명 안 해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. 그 가족들, 3명이면 3명, 4명이면 4명, 하다못해 한 살 먹은 깐날 애들까지도 한 사람의 확진자가 있다면 그 가족한테 옮기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그분이 직장을 다닌다면은 회사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고요. 아마 그렇습니다. 다 쉽게 얘기하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합니다. 과연 이 점을 불교적으로 볼 때 어떨까 싶어요. 근데 제가 불교적인 하기 전에 그 다른 아마 세계 프랑스 학자인데 그분 말씀을 먼저 해볼게요.
세계 지성인이라고 해갖고요. 아주 대단한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. 저도 우연히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내용을 봤어요. 근데 기소르망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한테 인터뷰를 했어요.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했더라고요.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세계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. 근데 이제 한 10분 동안 이렇게 이어지는데 제가 딱 이 질문에 첫 구절을 보고 제가 쇼크라기보다도 깜짝 놀랐어요. 왜 그러냐면 한번 봐보세요.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릴 겁니다.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운명이 상호 의존적이고 우리의 이웃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아마 인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사람들이요. 그 다음에 모든 국가가 서로서로 의존하고 있으며 인류 전체가 동질성을 느끼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. 라고 했습니다.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하시죠? 그럼요. 한 나라 국가가 물론 중국에서 작년 12월인가? 중국에서 우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병하기 시작 그래서 그 주에 수많은 국가들로 해서 또 거기에서 변이가 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국가가 지금 힘들고 있습니다.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거고 한 국가가 그렇게 발생하니까 전 세계 국가가 다 그 질병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자, 이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불교적인 철학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는데 화엄 철학으로 보면 일직다 다즉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곧 하나가 다수가 되고 다수가 곧 하나일 수 있다 이런 거죠. 한 사람의 피해자가 나옴으로 해서 다른 사람의 환자를 만들 수 있고 그 환자가 또 다른 사람을 확장시킬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.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을 우리가 가장 불교적인 큰 관점으로 단어 하나로 딱 얘기하면은 연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연기를 제가 조금 이렇게 좀 따분하게 들으시겠지만 우리가 딱 한 가지로 얘기하지 않아요. 네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. 인과율,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생긴다라고 하는 인과율. 두 번째는 우유가 있어요. 지금 먹는 우유가. 그 우유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고 수돗물 틀어서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. 소라고 하는 존재가 있으니까 그 소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우유거든요. 또 뭐 그 우유를 변형해서 치즈도 만들 수 있죠. 지금 봐보세요. 무슨 말이냐면 인이 있고 연이 모여서 치즈가 될 수 있고 소라고 하는 인과 우리가 그 가공하는 그걸 통해서 우유라는 걸 통해서 치즈를 만들 수 있다. 그래서 우리가 인 플러스 연의 화합입니다. 우리가 보통 관계라 인연 관계라고 할 때 그 인연 관계는 단순히 그 한 순간만이 아니라 이 사람 플러스 저 사람 두 사람이 플러스 만난 그 자체를 화합이라고 쓰입니다. 또 연기 가운데 세 번째는 상의 상관이에요. 지금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말에 딱 맞습니다. 서로서로 의지하고 서로서로 관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게 우리가 연기설의 세 번째 상의상관입니다.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법주법계라고 해서 모든 흐름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법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래서 제가 연기설을 네 가지로 말씀드렸는데요. 세 번째 상의상관. 모든 것들은 서로서로 인연되어 있고 서로서로 관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으로서 피해를 보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 그게 우리 불교적으로 표현할 때 연기적인 관법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연기에서도 상의상관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아까 긍정적인 얘기만 했어요. 코로나가 발발하니까 이탈리아 해변에 돌고래가 오고 뭐 좋은 쪽으로도 얘기했고 반찬가게가 잘 된다 이런 쪽으로 했지만 제가 이렇게 말 표현했지만 아주 지금 현재 도산도 사업이 안 돼서 그렇게 되고 음식점 안 되고 또 하다못해 아까 감기 환자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러는데
감기 환자가 줄어들었다는 소리는 그 반면에 뭐가 있다는 소리예요. 의사들의 경제적인 수입이 좀 작다는 소리고요. 또 약을 만드는 의료업계 전반적으로 미치고 있다는 얘기죠. 또 어때요? 배달업체는 성업을 하고 있잖아요.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연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, 내 일이 잘 될 때, 내 업체가 잘 될 때 어느 누군가는 망하시는 분이 있고 어느 누군가는 고통받는 사람이 있고 어느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. 이 또한 긍정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세상 원리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우리 불교적인 관점에서 연기적인 관법이고 연기적인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를 한번 제가 한번 이렇게 편하게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내가 너무 잘 된다고, 내가 좀 잘났다고 막 이럴 때 만용을 부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. 또 우리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좋아서 건물을 몇 개 갖고 있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허덕여서 건물세 때문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자기만 잘 살겠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마음에 배려할 수 있는 것, 모든 이 세상인 것들은 우리 인간관계든 모든 것들은 연기적인 관점에 놓여있기 때문에 좀 더 자기 자신이 잘 될 때 남한테 좀 포용력 있게 해주는 것도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. 왜 그러냐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인생이 뒤바뀔지도 모르는 거거든요.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걸 정리를 하자면 역증상현이라는 말이 있어요. 그 말은 사람이 어려운 고비를 겪으면서 고통을 더욱 분발하는 인연으로 그 계기로 삼으란 뜻입니다.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고 거대하고 아주 지금 고통스러운 분이 많을 겁니다. 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.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. 그리고 조금만 견디시면 정말 앞으로 밝은 미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조금만 견디시고요. 조금만 조금 밝은 마음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제가 다음 주에는 더 유익한 그리고 좀 더 도움될 수 있는 법문 자료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. 네,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